안녕하세요. 아, 참 이렇게 동작을 구민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동작과 그런 거리가 먼데 삽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이온 유세장에 나타난 거는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사회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뭐 1심, 2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20% 국민 지원을 받지 않나, 지지를 받지 않나, 아니면 뭐 전과 사범에다가 그야말로 뭐 저 재판을 한 3개 받고 있고 형수한테 욕지거리,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에 뭐 등등등등 많아요. 이거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이 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다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동작구까지 뛰어왔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요번에 투표를 해야지. 잘못하면은 우리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다가 정말 개천으로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야당은 지금 무조건 발목만 잡잖아요.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아. 그러니 국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어요. 그나마 외국에 나가서 외교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동작구 을구 국민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라 우리가 이런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나라의 국정이 흔들리고 있고 정치가 우리가 신임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잡아주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는 무조건 여대야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가 굴러가지 않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내가 낼머리 여들인데 여기 나왔겠어요? 예? 네? 정말 제가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 이번에 투표 제대로 하셔가지고 여대야소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제일 처음에 지금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동감합니까? 여러분 정말 잘 부탁드리고 우리 정말 요번에 뭔가 국민의 무서운 점을 보여줘야 돼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깝깝해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네? 잘 부탁합니다. 화이팅!